칭칭하게 의심해. 네, 알겠습니다. 네. 파이팅. 야, 카메라 셋 이거 있구나. 다 우리 거예요? 이거 우리 거죠? 네, 잘 들립니다. 네, 정말 좋습니다. 1절 벌스 A파트 해볼까요? 진하게 눌러 쓴 글씨엔 지워도 자국이 남듯이 너무도 강하게 그리움을 새겨놨던 너. 정말요. 네. 네. 너와 만나던 그 시간만큼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. 낯설었던 공기와 완전한 순간들 모두 다 잊을 수 없어 내게. 아, 더 잘했을 것 같아. 너와 이제. 네. 내가 너를 그리며 사는 이유 애가 타도록 매일 부른 이유. 네. 또 슬퍼졌다는. 아, 나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? 목소리가. 내가 너를 그리며 사는 이유 애가 타도록 매일 부른 이유. 정말 괜찮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 제가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란 드라마의 이유라는 곡으로 또 OST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잘 끝낸 것 같고 캐럿들한테 들려줄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벌써부터 뭔가 복을 받은 기분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 불렀던 고랑은 다른 느낌인데 굉장히 이제 좀 애절하고 그리고 또 되게 사랑이 많이 담긴 발라드인데 저번 그 음악 감독님이랑 같은 감독님이세요. 그래서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캐럿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도시남녀의 사랑도 많이 많이 챙겨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느샌다 잘 배운 것 같아. 여기 약간 울컥 들어요.